얘들아, 안녕. 태경이 삼촌이야. 이 화면 오랜만에 보지. 삼촌이 생각해보니까 왕초보인가? 잠깐만, 나 제목 좀 보고 올게. 뭔지? 아, 진짜 독학 개초보 피아노 요거네. 그거를 까먹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뭔가 허전해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초보 개 독학 피아노를 내가 까먹고 있었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게 메이저 스케일 12키랑 또 트라이어드 처리받고 마이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세븐스 코드까지 있었어.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도 처리받고 마이너도 우리가 인버전 했었고 그 다음에 도미넌스 세븐도 인버전 했었고 12키로. 자, 오늘 할 거는 여기에 대한 설명은 내가 나중에 할게. 그냥 외우도록 하자. 내가 여기에 대한 할 말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할 게 사실 다이아토닉이라는 건데 왜 이게 생겼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게 끝나고 설명을 해줄게. 일단 우리는 손을 만들자. 자, 메이저 스케일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게 여기서 옛날에 피타고라스가 사마음을 쌌어. 아, 사마음이 아니고 3도씩 쌌어. 그랬더니 메이저 세븐, 1도를 메이저 세븐이라고 하고 2도를 마이너 세븐, 3도를 마이너 세븐, 4도는 메이저 세븐, 5도 세븐, 6도 마이너 세븐, 7도 마이너 세븐, 플랫 5. 원래 B 마이너는 이건데 C 메이저 스케일은 F 샵이 없어. 따라서 B 마이너 세븐, 플랫 5, 하프 디미니시드지. 그 다음에 C 메이저 세븐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만약에 역사랑 이런 거랑 뭐 다 얘기를 하면 왜 해야 되는지 이러면 정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이거에 대해서 금방 시작할게. 그냥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왜 찾는지에 대해서 너희한테 역으로 알려주면 너희들은 깜짝 놀랄 것 같아.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이래서 이걸 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말을 진짜 빨리 하고 있어. 원래 나 말 되게 천천히 하는 사람인데. 자, 그래서 C키에 대한 다이아토닉을 그냥 우리 한글 외울 때처럼 왜 외웠는지 이해를 하지 않았잖아. 그냥 쳐. 이게 왜 기초며 그거는 내가 또 다 설명해 줄 테니까 그냥 해. 알겠지? 자, 그래서 양손으로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삼촌이 만든 어플인 업비트를 사용해서 요걸 해보자. 그저께인가 얼마 전에 내가 이 업비트 홍보 영상을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댓글로 어플은 뭐 쓰세요? 이때 내가 좀 힘이 쭉 빠졌지만 당연히 모를 수 있어.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나는 아니까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60에서부터 4마디마다 템포를 내가 5씩 올리자. 그래, 5씩 올리자. 그래서 너희들은 천천히 해. 2씩 2씩 올려. 알겠지? 오케이, 해볼까? 그리고 무슨 코드인지 알고 있어야 돼. 메이저 D마이너 7, 3도 마이너 7, 메이저 7, 5도 도미넌트 7, 마이너 7, 7도 마이너 7, 플랫 5, C 메이저 7. 이거 내려온 것까지 해야 돼. 아이고, 나 왜 이래?
해야 돼. 되면은 좀 그루브가 깨져서 나는 듣기가 별로야. 아무튼 중요한 거는 빠르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들아 천천히 근데 정확하게. 화음으로도 되겠지. 그래서 오늘은 C 나야 토닉이야. 오늘 우리 한번 그냥 이게 뭔지 몰라도 돼. 근데 중요한 거는 피아노로 잘 치고 싶다면 이거 쳐. 어디서든 그냥 오케이?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한 것은 바로 C 다이아토닉이야. 이 이름만 알아도 일단은 계속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난 아직 설명을 안 했어 이게 뭔지. 근데 이걸 니네가 잘 치고 나면 왜 이걸 쳤고 이게 뭔지 어디서 언제 시작했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12키가 정리가 싹 되면 내가 설명을 해줄게. 오케이? 그래 안녕.